선택적인 신성. 로마서 6장 5절.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.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증거는 내가 그분과 뚜렷하게 닮는 것입니다.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삶은 주님께 재조정됩니다.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습니다. 따라서 나의 실질적인 삶은 내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생명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. 나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이 생명은 거룩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.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되려는 전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살아가려면 전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. 성령은 육체라는 집에서 손님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. 삶의 전 영역을 진입하십니다. 내가 나의 옛사람, 즉 죄의 유전이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성령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. 이때 나의 역할은 빛 가운데 걷는 것이요 그분이 계시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. 내가 죄에 대하여 전 인격적인 결단을 내리면 내가 실제로 죄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.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발견하기 때문입니다. 인성에도 오직 한 종류인 것처럼 거룩의 종류에도 오직 한 가지로서 예수님의 거룩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. 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룩은 바로 주님의 거룩입니다.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거룩을 내게 넣어주셨습니다. 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질서 속에 속하게 됩니다.